밥맛을 위해서 또 뭐 국내산 과일과 오. 또 국내산 벌꿀 야, 그리고 국내산 매실청을 이용했습니다. 진짜 이 요리에 네. 정말 네. 일가견이 있으시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워낙 또 입맛 자체가 미식가 입맛 아주 까다로운 제대로 된 입맛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분이 만들어 또 잘 만들어요. 예. 네.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원육도 100% 네. 국내산이라고 확인하셨고 댁에서는 여러분 뭐 간단하게 구워내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. 혹은 뭐 이제 야외에 나가실 일 있으시면 밖에서에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. 그러니까요. 예. 그래서 캠핑 가시고 나들이 가실 때 네. 정말 네.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예. 14,500여 분이나 되시는 게 이 연유의 예. 떡갈비예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보여드릴게요. 예.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네. 숯불에 구워 먹는 거 가장 좋아하지만 예. 뭐 집에서 그냥 팬에 구워 드셔도 뭐 괜찮습니다. 오, 육즙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그리고 안쪽에 네. 보세요. 이게 갈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예. 다 잘라서 만들어드리다 보니까 네. 이 치감이 살게끔 결결이 다 살아있어요. 그리고요. 이거 뭐 저 가위로 지금 안 자르고 지금 이걸로 그냥, 네, 그냥 이걸 마치도 분지르는 것 같은 버트리는 것 같은 그래서 결이 좀 이렇게 좀 그 야생적으로 결을 찢으셔서 네, 야생적으로 드시면 입안에 네. 이렇게 그 닿는 느낌이 예. 굉장히 그 좋습니다. 오, 진짜 이 두께감도 두껍고요. 네. 죄송합니다. 저부터 좀 먹어볼게요. 이게 사실 뭐 야. 부드러운데 또 뭐 으스러지도록 너무 부드럽지 그러니까. 않고 약간의 너무 치감도 있고요. 이게 딱 들어갔을 때 이 안에서 막 흐트러지면요. 네. 그것도 저 별 맛이 없어요. 근데 적당하게 적당하게 살짝 이게 쫀쫀하게 붙어있으면서도 네. 씹으면 싹 부서지는. 그러니까. 그리고 그 맥끝에 올라오는 단맛. 걸리적거리는 게 별로 없네요. 맞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이부터 남녀노소 어르신분들도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고 네. 그냥 단품으로 드셔도 너무 좋겠습니다만 예. 요즘에 이제 나들이 가시고 캠핑 가시고 할 때 쌈채소 많이들 그쵸. 가지고 가시잖아요. 아니 집에서 드셔도 돼요. 네. 이렇게. 오, 이렇게 싸서. 자. 그리고 이제 날이 더우니까 냉면들 또 이제 많이 드시잖아요. 네. 집에 냉면 없으시면 저희 홈쇼핑에서 주문하세요. 네. 냉면 맛있는 거 많습니다. 냉면 한 그릇만 드시면 조금 뭔가 살짝 부족하잖아요. 그래서 떡갈비와 함께 드시면 정말 한 끼 멋진 식사가 되죠. 잘라드릴게요. 정말 잘 어울려요. 시원하게. 그리고 여러분 저 고기라는 건요. 네. 특별하게 막 뭐 이렇게 억소나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식사하실 때 밥에다 그냥 드셔도 돼요, 이건요. 따뜻한 밥, 네. 한 공기만 있으면 됩니다. 그리고 사실 뭐 그 일품 떡갈비에서 가장 좀 저희가 중점을 둔 거는 제가 단 음식을 좀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예. 좀 담백하게 끝에 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올라오는 고급스러운 그런 단맛. 단맛이 또 없으면 안 되거든요. 안 되죠.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이 떡갈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적당한 단맛이에요. 네. 그리고 이게 또 너무 짜면 또 안 되는데 아, 그렇죠. 너무 짜지도 않고 딱 좋은 부담스럽지 예, 딱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재구매하시는 분도 많고 벌써 700만 장이 판매가 된 이현우 일품 떡갈비. 자, 주문 전화 받겠습니다. 오늘요 여러분 이거를 62장입니다. 네. 62장 이걸로 보여드릴까요? 요거 저 요게 요게 오늘 62장이에요. 작은 떡갈비 아니라 전통의 예. 떡갈비를 가져가시는데 예. 엄청난 사이즈 가져가시는데 최다 장수로 예.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. 예. 그 한 장당 가격이 900원도 되지 않는 870원 오. 꼬리면 가능하세요. 좋습니다. 자, 신문 전화 받겠습니다. 스마트폰 앱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